I've been finding all kinds of feelings in unusual places. I've been holding on to a promise that don't even make sense. And I've got a thousand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아랑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메이크업 튜토리얼이에요. 요즘에 봄이 살랑살랑 다가와서인지 이렇게 좀 뽀샤시하고 요즘 따라 메이크업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. 제가 튜토리얼 많이 들고 와도 괜찮죠?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피부를 더 맑고 뽀얗게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뭔가 장미 물들인 듯한 그런 느낌 메이크업 아시죠? 제가 최근에 새로 구매한 화장품부터 리뷰해보면서 차근차근 소개를 할 거고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? 시작합니다.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메이크업 해볼까요? 먼저 립밤은 이니스프리 제주 컬러피커 요즘 맨날 쓰는 거 사용을 해줬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니들리의 데일리 토너패드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등장을 했어요. 요거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인데 니들리를 처음에 딱 열면 실링이 있는데 이 실링을 절반만 뜯어서 닫아주세요. 이 뚜껑을 다음에 뚜껑을 살살살 돌려주고 깨를 올려두면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완전 꿀팁이죠? 니들리를 제가 작년 가을부터 엄청 영업을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너랑 나랑 아랑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, 여러분. 짜자잔! 니들리를 처음 소개할 때만 해도 다들 좀 뭐지 저 브랜드? 이런 느낌에 좀 생소하기도 했고 저도 엄청 생소했거든요.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영업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마켓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생각이 없다가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됐어요. 제가 미리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으로는 스포를 했는데 아마 설 연휴 바로 지나자마자 할 것 같아요. 얘가 수분도 채워주고 모공 수축이랑 안에 진정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 패드 쓰고 나서 피부 진정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는 후기가 엄청 많았어요. 이거 패드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 까지도 다 쓸어주거든요. 그럼 은근 목에 이 목대들이 많이 나와요. 시커먼 거 보이세요 아주? 어휴 엄청 시커매. 여러분 이거 목까지도 케어해주기에 괜찮아요. 뾰루지 안 나다가 이제 그 기간이 다가왔거든요. 정말 속상하구만. 그래서 요즘에는 좀 진정 위주로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. 다음은 메이크업 찰떡 토너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메이크업 찰떡 토너 할 때마다 토너팩으로 많이 쓰는데 화장솜을 엄청 여쭤보시는 거예요. 이건 제가 네이버에서 구매를 한 건데 어반 리브즈의 무표백 화장솜이에요. 이렇게 야들야들한 화장솜 좋아하거든요. 이 화장솜이 더 완전 컸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를 찢어서 쓸 수가 있고 딱 피부에 밀착되는 게 예전에 사용했었던 아이오페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? 이거 말고도 일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화장솜도 많이 써봤는데 저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너랑 나랑 아랑으로 넘버즈인을 했었는데 8분인가 10분 만에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랑 나랑 아랑을 할 때 저도 소개를 하지만 저도 제가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샀을 때쯤 슬슬쩍 제 거지만 제가 사거든요. 이번에 너랑 나랑 아랑은 뭐 그럴 정신도 없이 다 품절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고 마켓 오픈하기 몇 분 전에 링크를 미리 공유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의견을 그래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 의견들 다 모아서 같이 CS랑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오류 없이 잘할 수 있을까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. 저는 이렇게 쓸어줄게요. 제가 쓰면 쓸수록 자극이 없어서 괜찮아요. 전 자극 있는 거 못 쓰는 거 아시죠?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 크림입니다. 이거는 헤이네이처에서 주신 건데요. 제가 최근에 피부가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바로 진정 제품 꺼냈거든요. 좀 수분감이 느껴지고 쿨링감이 같이 느껴지는 수분크림이에요. 악건성보다는 복합성이나 수부지
지성 피부한테 추천을 해요. 진정 제품을 사용해줄 때는 좀 가볍게 해주는 걸 좋아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? 그리고 며칠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트러블도 이렇게 좀 빠르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. 디올 스킨 포에버 앤 에버웨어 익스트림 퍼펙션 앤입니다. 이름이 어렵네요.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? 톤업 기능은 거의 없는 편인데 그래도 약간의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느낌으로 피부 속 수분감을 잘 채워주는 느낌이고 사용했을 때 피부 결 보정이 되는 느낌이라서 가벼운 메이크업이나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. 원래는 글로우 쿠션이 출시됐다고 그래서 살까 하다가 저는 글로우보다는 조금 뽀송 마무리감을 더 좋아해서 신상이 나왔지만 옛날 버전을 샀어요. 신상을 보러 갔다가 옛날 걸 사고 온 송아랑입니다. 이 디올은 전체적으로 퍼프가 좀 딱딱한 느낌이에요. 이렇게 봐도 커버력은 나쁜 편은 아니고요. 그래도 엄청 짙은 잡티까지는 다 가려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러워요. 메이크업 포에버의 프레스드 파우더예요. 이라는 메이크업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다가 다 써가지고 새로 얼마 전에 구매를 했어요. 저는 작은 펜브러쉬 쓰거든요. 이렇게 코 옆에 콧망울 부분도 쓸어줄 수 있고 눈 쪽에 넓게 쓸어줄 수도 있고 얼굴 외곽도 쓸어줄 수 있어서 은근 쓸 때가 많아요. 이렇게 샤샤샥 샤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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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샥샥샥 쓸어줍니다. 이거는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입니다. 눈썹이 너무 두꺼우면 좀 둔탁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저는 눈썹은 보통 얇게 빼주는 걸 선호하고요. 베네피트 아이브로우로 눈썹 뒷부분만 채워주고 앞에는 결을 살려줄 거예요. 힌스의 브로우 쉐이퍼 클리어 써줄게요. 요즘에는 아이브로우 결을 살려주는 게 트렌드잖아요. 힌스 브로우 쉐이퍼로 눈썹 앞머리 부분은 위쪽 방향으로 빗어서 눈썹 결을 살려줄게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줄 건데요. 3CE의 클리어 아이브로우 픽서 사용해줄게요. 3CE는 투명하고 마스카라 픽서 느낌이거든요. 눈썹 결을 고정해줄 때 사용하기 좋아요. 렌즈까지 껴줬으니까 얼굴에 윤곽 먼저 살려줄게요. 얘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입니다. 같이 사용하는 브러쉬도 투쿨포스쿨 제품이고요.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윤곽 살려줄게요. 눈썹 결을 살렸던 부분부터 살짝 코 옆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윤곽 살려주고요. 그리고 얘는 베카라는 브랜드의 요거 문스톤이라는 하이라이터거든요. 저 다른 하이라이터도 많이 써봤는데 요 문스톤 진짜 예쁘고 영롱하게 올라가거든요. 피부를 자연스럽고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발색감이에요. 예전에는 면세점 가는 재미로 출장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했는데 너무 슬퍼. 다시 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? 아이 메이크업은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선샵 물리입니다. 처음 사용하는 컬러는요. 살짝은 피치 베이지 색상인데요. 베이스 색상으로 추천을 드려요. 눈 앞머리부터 눈 끝이 끝나는 지점보다 조금 더 길게 빼주고요. 눈 끝부분은 살짝 그림자진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넓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고요. 언더에도 같은 컬러를 사용해 줄 거예요. 얇은 브러쉬로 바꿔서 눈 끝 지점부터 눈 앞까지 가볍게 블렌딩 해주세요. 이 선샵 뮬리 팔레트는 제가 예전에 출시됐을 때 사용해보고 영상에서는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더라고요. 딱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팔레트고 여름 쿨톤 중에서는 좀 피부톤이 맑으신 분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명도 차이가 거의 없어서 좀 톤온톤 느낌의 팔레트이기는 해요. 아쉬운 부분도 많은 팔레트지만 그래도 톤온톤 느낌으로 연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. 눈 끝 부분부터 조금 꾹꾹꾹 눌러주면서 앞으로 밀어주듯이 블렌딩 해주는 거예요. 더 발색을 높여주기 위해서 눌러줄 거예요.
아이라인이 잘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톤온톤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내가 그리려고 하는 아이라인의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는 거거든요. 오늘 아이라인은 삐아의 로즈번 사용해줄게요. 살짝은 붉은기가 들어간 브라운 색상이에요. 오늘은 점막을 다 채우지 않을 거라서 눈 앞머리 부분 그리고 눈 꼬리 부분을 얇게 빼주고요. 언더도 눈 앞머리 부분에 가볍게 음영만 넣어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쓰는 거는 샤넬 마스카라인데 제가 게리뷰티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부터 좋아했던 마스카라거든요. 살짝 뭉치듯이 발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 뭉치듯이 발리는 느낌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속눈썹을 두세 가닥씩 모아주는 느낌이에요. 요렇게 요렇게 쓱쓱 두세 가닥씩 뭉쳐져. 역시 마스카라 힘이 대단하네. 엄청 눈이 확 커 보이네요. 다음은 나스의 비헤이브입니다. 얘는 약간 말린 장미빛의 로즈 컬러거든요. 데일리로도 괜찮을 것 같고 딱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예요. 발색도 괜찮죠? 발색이 그대로 되는 편이라서 자연스럽게 혈색 살려주기에 좋아요. 이거 컬러 너무 예쁜데요? 오, 마음에 드네. 컬러가 딱 방금 딴 장미 잎같이 너무 예쁘게 올라가는데요?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? 그냥 뭔가 말린 장미가 아니라 얘는 살아있는 생화 장미 색상인 것 같아요. 그쵸?